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고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바타를 구매하시고 고글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맞나요? 아무튼 그 화면에 표시해주는 게 많습니다. 뭐 노멀 모드, 고도, 속도, 그 녹화 시간, 배터리 양,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있거든요. 그 화면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메뉴들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찬찬히 보시면은 내가 몰랐던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잘못 알았던 것도 다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디옵터, 안경점에 갔을 때 이렇게 도수를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돌려서 도수를 맞출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에 매신지가 나와요. 고글2 때는 이게 안 나왔죠. 그래서 매번 맞추는데 조금 정확히 맞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로 지금 매수로 맞춰져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눈 위치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눈 위치도 맞출 수가 있고요. 외형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조이스틱으로 메뉴를 부르거나 메뉴를 닫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글2 때는 슬라이드로 했던 거를 이제는 버튼으로 아래로 내리고 옆으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취소 버튼, 한 단계 뒤로 가는 버튼은 따로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거예요. 쓰고 눈 위치 이걸로 맞춰주시고 돌려서 자기 눈이 매세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 조이스틱을 움직이는데 내가 보는 화면에서 위에서 내리듯이 하면은 이 위에 있는 퀵 메뉴가 나와요. 사진을 찍을 건지, 여러분 사진 한 장이 찍히죠. 그리고 요 옆에 디스플레이 향상이라고 했고, 조금 더 채도를 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고요. 헤드 트래킹을 키면은 가는 방향하고 보는 방향하고 따로따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보는 방향하고 이동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와이파이로 모바일 기기하고 라이브 뷰 공유가 돼요. 하지만 유선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잘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유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아크로라고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리고 고글 디포크라고 해갖고 이걸 키면은 고글의 팬이 계속 돌아간다고 써져 있습니다. 누르면 활성화 시 쿨링 팬 강풍으로 계속 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밝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 혹은 뒤에 있는 취소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뒤로 가고요. 위에는 다 봤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위로 갈게요.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사진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옆에 가서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모션 블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60프레임으로 녹화를 한다고 했을 때 120프레임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모션 블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션 블러를 일부러 구할 때는 좀 과한 게 좋아서 100으로 맞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는 자동으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전부 다 수동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는 수동으로 맞춰놓고 그 옆에 거 ISO는 자동으로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합니다. 낮은 숫자일수록 파란색, 높은 숫자일수록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몰이나 일출 같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을 좀 쓰는 게 좋고, 바닷가 같은 데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좀 낮춰서 푸른빛이 돌게 하는 게 깨끗하고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취향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냥 자동을 좀 더 추천을 해요. 그리고 종횡비 4:3으로 찍을 수도 있고 16:9로도 찍을 수 있고요. 이거 왜 16:9로 찍는 게 더 낫지 않냐, 4:3으로 찍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4:3으로 찍은 거를 16:9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늘 후편집을 하고 좀 더 멋진 영상을 잘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4:3으로 찍어서 그거를 잘라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편집을 잘 안 하고 휴대폰도 바로 쓰신다면 16대 9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동영상 화질은 4K 60프레임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FPV 도로는 빠른 비행을 하고 지면 가까이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요. 한마디로 60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2.7K로 내려간다면 120프레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초광각, 가장 넓은 거, 광각, 좀 좁아지는 거, 보통, 더 좁아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이로플로우라고 그 안정화 시스템을 쓸 거면은 광각에 끄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편집을 줄이고 싶어서 초광각으로 하고요. 옆에 EIS, 전자식 보정장치를 락스테디,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락스테디는 진동을 없애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팍팍 움직이는 걸 좀 부드럽게 움직여주게 하는 것도 있고요. 호라이즌 스테디는 기울어짐도 잡아줘요. 짐벌 센서 드론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도 화면은 그냥 평평하게 잘 가잖아요. 수평을 맞춰주고 그것처럼 찍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고글에서 볼 때는 기울어져 보이지만 영상 찍힌 거는 수평으로 잘 나옵니다. 액션캠의 수평 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로 데이터를 쓰실 분은 끄기에 카메라는 광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색상은 D로그 M하고 일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D로그 M은 후편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후편집을 안 하고 싶다면 일반, 후편집을 해설해도 좀 좋은 화면을 꺼집어내고 싶다면 D로그 M. 편집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D로그 M이 더 좋다니까 D로그 M으로 할까? 라고 하신다면은 아마도 편집을 하는데 색 보정을 넣어야 되거든요. 색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보통으로 찍었을 때, 일반으로 찍었을 때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다면은 색상은 일반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동 IS 한도라는 거는 ISO가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한도를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더 이상 밝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화질이 손해를 본다 해도 어두운 데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좀 화질 열화가 일어난다 해도, 화질이 조금 안 좋아진다 해도 좀 보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6400.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상태창이 뜹니다. 아바타 고글을 다른 거에도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상태 전환을 누르면은 지금 이 고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바타 2, 에어 3, 미니 4 프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고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앨범으로 하면은 예전에 찍어놨던 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고글에 SD카드가 있어야지 저장이 되는 부분이고, 전송 FCC 핵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채널 모드를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동을 눌러서 수동으로 바꾸시고요. 지금 주파수가 대역폭 40Hz인데 대역폭은 60MHz, 주파수는 5.8G 이렇게 했을 때 채널이 3개가 나오면 정상이고요. 뭐 채널을 선택해갖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요거를 채널 모드를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신다면은 서로 채널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거는 녹화를 안 한 상태에서 켜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켜기를 하시면 이 고글을 쓰고 있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시청할 수가 있어요. 파일럿이 방송을 켜고 시청자, 이분들은 고글만 켜가지고 좀 전에 요거를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로. 저는 혼자 할 거니까 꺼놓을게요. 이거는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 옆에 있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설정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최고 비행 고도는 500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올려도 못 올라가고요. 5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행 고도에 대해서 150 이상이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뭐 자동차가 고속도로가 150 막 그렇게 되는 고속도로는 없죠. 그런데 자동차도 150이 넘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있는 것처럼 최고 비행 고도는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150m까지 올라가라고 되어 있지만 최고 비행 고도는 5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저는 500으로 합니다. 최대 비행거리 또한 제한 없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눌러보시면은 뭐 15m 해놓으면 15m 지나가면 더 이상
멀어질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튼 제한 없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RTH 고도는 늘 센서가 없는 드론들은 최대한 올라가고 돌아오는 게 좋거든요. 100m 이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50m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홈포인트 업데이트라고 해서 요걸 누르시면 지금 요 위치로 홈포인트가 다시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체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정상, 기체 IMU 캘리브레이션 정상. 기체 콤파스는 얘 기체의 나침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 같은 게 없는 데에서 그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체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이 정상이 아니라 필요라고 써져 있으면 그때는 해 주시면 되지만, 정상이라고 써져 있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IMU는 얘 자세에 대한 겁니다. 자세. 수평으로 서 있을 때, 세워져 있을 때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고글 코파스는 고글의 나침판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고, 고글 IMU는 고글의 자세에 대해서도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들은 정상이 아닐 때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은 이렇게 다 봤고요. 제어. 지금 모션 컨트롤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종기를 연결하면 여기에 모션 컨트롤러가 아니라 조종기가 뜨고, 지금 모션 컨트롤러랑 연결했으니까 모션 컨트롤러가 뜨는데, 눌러보시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설정이라고 요게 중요해요.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측면 비행 속도라면은 내가 얘를 옆으로 했을 때 속도에 대해서 딱 값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넣었다고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값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 비행 속도를 몇으로 할 건지 정할 수가 있고요. 이 차이는 많이 크니까 최대 전진 속도 또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8km가 최대잖아요. 이건 노멀 모드일 때 얘기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선택의 폭이 또 달라집니다. 최대 전진 속도 보시면 이젠 57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최대 전진 속도는 노멀 모드 때 28km, 측면 비행 때 28km,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일 때는 측면 비행은 28km로 똑같지만 최대 전진 속도는 57k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도 조종기 컴퍼런스 캘리브레이션, 나침반, IMU, 자세 둘 다 괜찮다고 하고, 엑셀레이터 조이스틱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것 또한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으로 나오면 딱히 하실 거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눌러보시면 얘가 하라는 대로 그림이 나와요. 그림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작 눌러서 엑셀레이터 손을 뗀 후 캘리브레이션 시작. 손 뗐어요. 확인. 여기에서 엑셀레이터 입력. 이렇게 조이스틱 돌려주고 엑셀레이터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알려주니까 어렵지 않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이 필요하다면 그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짐벌 피치 속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짐벌 캘리브레이션 안 할 거야. 짐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짐벌이 조금 아래 보고 있거나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짐벌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해서 수평을 다시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수평이 맞는 곳에서 짐벌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 요것 또한 정상이 아니라 필요라고 하면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킬로미터법이 익숙해서 킬로미터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북이 모드 누르시면은 거북이 모드가 필요할 때, 뒤집혔을 때 얘가 뒤집는, 여기에서 제어 해서 거북이 모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거북이 모드를 실행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초보자 모드를 키고 끄고가 여기 있네요. 초보자 모드를 켜놓으시면 굉장히 느리게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활성화. 그리고 고글 튜토리얼하고 이거 누르면 또 고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줄 것 같거든요.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어까지 했고, 이번엔 카메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구나. 녹화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 지금 메뉴가 안 나왔지만, 여기 카메라 설정에 카메라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올린 거랑 똑같죠. 종횡비 16:9 4:3, 동영상 화질 4K 60프레임 말고 120프레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2.7K는 120프레임, 그 다음에 1080p 또한 120프레임이 최대네요. 120프레임으로 하면은 굉장히 느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60프레임은 2배, 120프레임은 4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FOV, 그 화각은 초광각을 사용하고 EIS, 락스테디, IS 한도 6400, 격자선 끄기. 저는 격자선은 안 쓰고 있어요. 중심점이라고 해갖고 격자선을 켜면 요 그림처럼 적자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격자선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는 화면에 격자선 생기는 게 싫어서 저는 안 쓰고 있어요. 격자선 안 쓰고 가운데만 알수 있게 중심점 요걸 키고 있거든요. 중심점을 꺼놓으면은 중심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 SD 카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누르면은 내장 메모리를 사용할지 SD 카드를 사용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SD 카드를 꽂으면 SD 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포맷을 누르면은 고글 SD 카드, 기체 SD 카드, 내장 메모리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포맷. 카메라 고급 설정하면은 녹화 장치 모두, 그러면 기체하고 고글하고 둘다 녹화를 할 건지, 기체만 할 건지, 고글만 할 건지,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두를 추천드리고요. 카메라 뷰 녹화, 말 그대로 카메라 뷰가 녹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루큐 자동 녹화를 이걸 켜놓으신다면은, 내가 혹시나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낭패 보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착륙을 하거나 추락을 하면은 녹화가 자동으로 끊겨요. 저 같은 경우는 추락하는 영상 또한 컨텐츠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이루쿠 자동 녹화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색상은 일반하고 디로그엠 요게 선택할 수 있고요. 선명도를 올리고 내리고 노이즈 감소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깜빡이 방지는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플리커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형광등 아래에서 줄이 그어져 보이는 거를 자동으로 없애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플리커 현상, 깜빡이 방지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동영상 자막을 켜놓으시면은 좌표나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자막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필요 없어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동영상 자막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맥의 변수 초기화라고 해갖고 다시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리셋을 하면은 다시 설정해야 되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라고 해갖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뭐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죠. 근데 저는 밝은 게 좋았고 6으로 하고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100으로 할 건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줄여놓으면은 외곽을 보는데 편해서 좋긴 합니다. 영상을 보는데 눈에 꽉 차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100%로 해서 꽉 차는 게 멋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홈포인트 키고 끄고는 H자가 보이냐 안 보이냐를 하는 거고, 고글 디포그는 키시면은 쿨링팬이 돌아가니까 꺼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얼뷰. 리얼뷰 PIP 활성화를 끄시면은 리얼뷰를 2D를 볼 건지 3D를 볼 건지 이렇게 나옵니다. 전 3D로 봐볼게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및 잠금 버튼 두번 눌러서 프로펠러 시동 걸기. 어? 잠깐만. 3D로 보니까 뭔가 뭔가 좀어그아 뭐라고 해야 돼? 매지가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야. 정신없어. 정신없습니다. 자,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이거 리얼뷰를 2D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 옆에를 두번 딱딱 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원근감이 없어져 가지고 너무나 불편해요. 내가 그냥 얘를 벗고 봤을 때랑 쓰고 봤을 때랑 차이가 너무 심해요. 잘 쓰지 않을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 누르면 또 종료가 되죠. 하여튼 리얼뷰라는 게 존재는 하는데 뭐 추천드릴 만한 건 아니에요. 설정 디스플레이. 그래서 리얼뷰까지 다 봤습니다. PIP 활성화라고 하면은 바깥에 보이는 거 말고 이 고글 화면 있잖아요. 원래 보이는 게 그게 왼쪽 끝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녹화가 안 되네요. 정보를 보면은 기체 펌웨어, 조종기 펌웨어 뭐 누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배터리 충전 횟수 얘는 3번 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국어 전체 초기화가 여기 들어있네요. 모든 데이터 삭제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모든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그거가 변경됐을 때 표기가 되는 곳이 여기이고요. H는 높이, 기체가 지금 현재 떠 있는 높이, D는 기체가 현재 떨어져 있는 거리, 위로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와 있고요. 이동 거리 또한 현재 몇 킬로미터로 달려갔는지 그것 또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작은 거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아래 있는 건 누적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66%는 드론의 배터리.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시간만큼 비행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줘요.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아 나는 몇 분 더 비행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늠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많이 믿지 마시고요. 배터리가 좀 적어졌을 때 여기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그거는 거리를 생각해서 일찌감치 주황색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리턴 톰 하시던지 되도록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RC 조종기에 대한 수신 강도고 HD 고글에 대한 수신 강도입니다. 그리고 MPS 요게 60까지 올라가거든요. 수신 강도가 60이 강한 거고 지금 14, 15면은 굉장히 낮은 거죠. 옆에 GPS 지금 19개를 잡고 있고요. 어? 실랜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지? 그리고 고글 배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글의 녹화 시간, 지금 있는 SD카드로 8시간 12분을 녹화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드론에 대한 녹화 시간, 지금 현재 있는 SD카드로 1시간 48분을 녹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센서 드론하고 다르게 FPV 드론은 기체의 도움을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종자의 능력에 따라서 영상의 질이 많이 바뀌는 게 FPV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센서 드론은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같이 좋은 기능들을 써서 내가 수고스럽지 않지만 멋진 장면들을 찍을 수가 있고요. FPV 드론은 그냥 수동으로 모든 거를 내 손가락으로 모든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영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FPV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영상 잘 만들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FPV 드론은 영상 기기라기보다 재밌는 장난감이라고 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상으로도 멋있고 좋은데 영상보다는 재미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 큐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구조물 그런데도 지나가고 폐건물 같은데 가갖고 비행도 해보고 이런저런 곳 비행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영상으로 쓴다라는 목적보다는 그냥 즐거운 비행을 하기 위한 비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FPV 드론 같은 경우는 그 재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바타에 관심이 있거나 아바타를 구입하셨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